박영선 중소 근처기업부 장관께서 어려운 거리를 해주셨는데요. 짧게 인사 말씀과 함께 국회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자마자 벌을 주시네. 장관님이 오늘 그 배청기업 대표 창립 행사가 있어서 오시기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근데 그 제가 요즘에 블록체인 업계 쪽 사람들이 많이 힘드시고, 근데 장관님께서 오시면 큰 힘이 되겠다 했더니 기꺼이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. 여러분 정말 우리 장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강남의 끝에 코엑스에서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아유, 길이 아주 많이 막히네요. 금요일 저녁이라서 이 블록페스타 정말 축하드립니다. 사실 저한테 이 블록체인을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 분은 제 옆에 옆에 서 있는 김영주 전 의원님이십니다. 제가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, 네. 저하고 같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열었는데, 그 당시만 해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했었습니다. 그런데 네, 그렇게 늘 그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이고 또 우리 최창환 대표님입니다. 이 최창환 대표는 뭐 언론인이시기도 하고 또 경제 분야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 그 경제 구석구석의 많은 부분을 그 비판도 하시고 또 지적도 하시고 또 새로운 대안도 내시고 했던 정말 그 왜 그러십니까? 아주 훌륭한 그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블록체인 협회에서 많이 답답해 하신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두 개가 같이 엮여가면서 사실 정부에서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 블록체인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렇다고 암호화폐가 이제 이 좀 투기화되는 부분은 정부가 또 막아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그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,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. 세계적인 추세도 보면 이 암호화폐 문제와 블록체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꼬락 한 덩어리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또 그런 측이 있고, 최근에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흥분된 상태는 좀 진정 좀 돼가는 것 같고요. 그런 진정된 상태에서 뭔가 제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 저희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.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에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오늘 부산시가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또 자신들의 또 어떤 그 특별한 기획단을 출범을 시킨 날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사실은 그 부산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바일 그 지역 화폐 이 부분을 좀 더 진전,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이 그 지금의 기존의 어떤 그 제도보다는 좀 더 한 발짝 진전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부산시 스스로가 그것을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자제한다 그럴까? 이제 좀 그런 경향도 있긴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어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과 현실성의 현실의 어떤 그런 간극 같은 것을 좀 메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저희 중소벤처기업과 그동안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7월 달에 규제를 좀 두 가지를 크게 풀어드린
것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 부산시에서 수산물과 관련된 이력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부분, 그 부분을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1단계는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늘 혁신을 추구하는 부서이고 또 신기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늘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일을 시도해보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요. 또 그런 노력 속에서 기존의 그 틀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규범 이런 것과의 충돌과 마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. 이걸 또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가져가느냐. 이것이 이제 정부가 할 일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힘드신 가운데에서 힘내고요. 또 힘이 들어야 또 새로운 뭔가가 더 많이 발전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년도 이제 중소벤처부의 그 예산을 보면은요, 신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. 그래서 그 중소벤처부가 펼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, 그 관심 속에서 여러분도 더 부럼부럼 성장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